오늘 오이나무이 그려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와TV 옵니다. 오늘은 오이나무이 그려보겠습니다. 이유는 그냥입니다. 오이나무이는 비가 올 때, 오늘 비가 오니까 그냥 그려보고 싶었습니다. 오이나무이가 해염을 친다면 얼마나 시원할까. 비가 오면 우울하잖아요. 그래서 오이나무이 그려봤습니다. 그리고 몸통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이나무이의 입을 그려줍니다. 아니 부인가요? 부인을 그려주시고 부인을 다 그렸다면 다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이나무이의 입을 그려줍니다. 그리고 오이나무이는 해염도 잘 기니놈의 해염도 잘 짓고 그리고 눈썹도 그려 코를 그려줍니다. 아니 코가 없는 부위 쪽에 있나. 아이, 하여튼 이때는 그려줄 테니다. 그리고 오이나무이가 다 그려졌다면 그 다음에 세치하죠. 오이나무이는 잘 그려지니까 아무튼 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몸통을 그려줄 테니다. 그리고 나서 오이나무이가 해염을 친다고 생각하면 몸통 그려줍니다. 그 다음에 몸 잠깐 중앙태우고 그려주신다면 잘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핑크색을 칠해주세요. 그 다음에 바탕을 노란색을 칠해준 다음에 완성된 상태에서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. 작업이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